당장 돈이 급해서 부모의 유품까지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저 신용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돈은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죠. 근데 돈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크게 큰일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고 돈도 없으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놈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장 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쉽냐고요. 돈 버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 돈이 없어도 된다. 뭐 사람이 너무 돈돈돈거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냐? 돈 없으면요, 미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합니까? 돈도 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사기쳐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런 악인들,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빚내잖아요. 물론 돈 없다라는 거하고 빚이 있다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허름하게라도 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돈 없다라고 하는 게뭐 빚지는 걸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뭐 대한민국만큼 부자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실제로 돈을 더 벌기는커녕 빚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빚으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렸다 그러죠. 1억, 3억, 5억, 7억.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도 빚못 갚는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에이, 설마 저렇게 돈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도 너무 많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벼랑 끝으로 몰린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다큐를 봤더니 저기 부산 쪽에 있는 이제 경찰 하시는 분이에요. 고독사하는 그런 이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고독사한 그들의 주머니에 단돈 5만 원만 있었더라도 저런 결정을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목숨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엉망입니다, 엉망. 100억짜리 자산가,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뺏기는 거죠. 그럴 리 없다. 별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 때문에 지저분한 일들은 무지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요인인지, 없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용품 못 사주고, 아이들 학원 못 보내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겁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요.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이제 삶이 그냥 비참해지는 거죠. 저신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가지만 상당수가 찾으러 못 온다고 하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요. 뭐 불법 사채 시장을 찾는 이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수치심이 담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좀 놀라운 일들이 많죠. 이렇게나 힘든데,
뭐 다른 학교는 보면 해외여행 간다고 난리고요. 호텔에 가서 뷔페 먹는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은 여전히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라는 생각도 들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뭐못 느끼는 사람들. 그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여유롭게 살아왔던 청년들. 그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빚 이렇게 생각만 해도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보다 이제 후배들 5억, 7억, 9억을 너무 쉽게 대출을 냈더라고요. 집 산다고, 집값 계속 오른다고. 그렇게 샀던 애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내려가는 것 같은데 호가가 다 가짜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부동산은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하면 다시 되살아나는데 시간이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지금 볼때 23, 24, 25, 26, 27한 5년간은 아마 꽤 오랫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경매당하고 뭐 이래저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이제 침체되고 경제 성장률이 1% 혹은 0%대 뭐 마냥 성장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말도 안 거죠. 이제 서서히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대출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금융권들도 이제 살 궁리해야 되는 거죠. 금융권들 살 궁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저신용자들한테 대출 안 해주는 거죠.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대비해야 될까? 요런저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빚내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밥을 굶는 안이 있어도, 노숙을 안 있어도 빚을 안 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빚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산다라는 게 정말 정말 어렵다. 돈이 없으면 내가 쿠팡이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하든,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하든, 그걸로 돈을 마련해서 밥 먹을 생각해야지, 함부로 돈 빌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사람들, 여전히 좀더 쉽게 살려고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돈을 더 벌, 더벌 궁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